네, 오늘도 역시나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계획서를 신청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개발 백신 임상이 3상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는 1,500억 원을 들여서 안동에 백신 공장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에 이 바이오 산단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백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이 신작인 오딘을 출시를 합니다. 이미 어제 기준으로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 앱을 좀 차지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에 정식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MMORPG, 그러니까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의 본질 추구를 핵심 가치로 내건 게임이다라고 카카오게임즈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매출보단 안정적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목표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하반기 대형 신작 출시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5월까지 96,20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아 전용 전기차인 EV6도 판매가 돼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를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2분기 영업이익이 889% 상승하면서 1조 4,300억 원대가 집계가 된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의 난징 유상감자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지사업 독립 운영을 위한 지분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과 함께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은 LG화학을 집중 매수하고 나섰습니다. 이달에만 외국인들이 LG화학을 4,500억 원가량 집중 매수했는데요. 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했다는 것이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LG화학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